팀장님,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고 했는데 역시 그렇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방향성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은 점? 그냥 이제 이슈 따라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외국인 선물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틈을 이용을 해서 다른 것들이, 테마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자그마한 내용에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북주가 급등을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자율주행차 주들이 올라가고,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GM, 어저께 S&P 500 기업들 중에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AIG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AIG는 실적이 잘 나와서, GM은 소프트뱅크가 투자해서, 특히 자율주행 부분에 자율주행 대해서.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튀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돼가지고 트럼프가 뭐 우리 한국에 뭐 곡물 같은 경우들은 지원해도 네, 된다. 식량 지원은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 해빙모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폼페이오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논란들이 일고 있지만 뭐 미사일이다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폼페이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미사일 아니다. 그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원래 얘기했던 부분들에 어긋나지 않는다.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관련돼 가지고 별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또 튀어 올라가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관망 속에서 뭐 10일 날그 결과가 나오기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틈을 이용해서 멍하니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아무것도, 과거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흘러 들어갈 내용들인데, 그걸 억지로 끌어와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호재를 찾는 시장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와 좀 다르다는 거죠. 무역, 만약에 이제 관세 발언을 했다. 관세 발언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왔던 거, 특히 중국 증시나 미국 증시가 올라왔던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끝나는 거다. 타결되는 거다. 그렇죠. 그런 감안을 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움직였고, 그것 때문에 심리 지표들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그렇죠.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관세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거는 심리 지표들이 개선되는 게 딜레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했던 거 내용들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금리 관련된 인하 관련돼가지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관세 발언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뭐미 연준의 통화 통화정책. 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일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왜냐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게 당장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급 나간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라를 금리 단행하지는 인하는 아니죠.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중에 심리 지표들이 위축이 돼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연준은 주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관세 발언을 하고 나면 6월달 FOMC 결과가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 지난번 그 4분기 때처럼 긴축 모드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뭐 갑자기 관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요동을 쳤던,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하나둘씩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 방금 전에 3시에 그 독일의 산업생산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0.5 전월 대비, 근데 플러스 0.5로 바뀌었어요. 그 다행이네요. 결과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강세를 좀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그러네요. 식의 흐름 등이 하나둘씩 주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많이 올라왔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미국 증시나
뭐, 한 10% 정도 빠지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이하의 조정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저점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될 수도 있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흐름등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좀 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중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중국 증시가 장 초반만 해도 마이너스 2%였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 플러스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다시 와오긴 했는데, 그 걔네들의 보통 그렇게 돼버리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최근 5거래일에 반토막이에요. 거래대금이 거래가 거기도 관망이라는 얘기네요. 거래가 없어요. 예. 거래가 없는 사이에서 일부 테마 종목들 위주로 해서 특히 기술주 테마 종목 위주로 해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이렇게 막 급등락을 중국 증시는 하는데 거래대금이 별로 안 붙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금요일날 결과 좀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죠. 예. 네. 알겠습니다.